아까부터 거슬렀는데 충성의 흔적? 아니면 사모님들 모시다 생긴 영광의 상처? 다들 기다리십니다. 다녀오십시오. 작은 사모님, 제가 할 테니까 이제 좀 쉬세요. 아니에요, 다 됐어요. 나머지 찬들이나 챙겨주세요. 예. 어머니,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.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. 왜 안 그러겠어? 시험 간 시술이 좀 어려워야지.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더 떨려요. 제발 미끄러지지 말고 붙어있어. 책상 돼서 꼭 엄마 얼굴 보자. 책상에 포도즙이 좋을 테니까 마시고 올라가서 얼른 쉬어. 네. 근데 풋내도 나고 당도도 덜하고 확실히 맛이 좀 떨어지네요. 친정에서는 최상급 유기농 포도를 직접 공수해서 짜주시거든요. 다음부터는 그걸로 부탁드려요, 어머니. 너뭐하는 놈이야? 공시 집안 망신을 시켜도 입은 쓰지. 도대체 여자들은 얼마나 후리고 다니길래 이 치커리를 만들어? 이 낙서, 저는 아무 상관없는 미친 여자 짓이고요. 여자들을 후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연애를 한 겁니다. 남의 딸은 왜 건드려서 이 사다를 만들어? 바람둥이 짓을 얼마나 거하게 했으면 우리 얼굴에다 똥칠을 하냐고. 몇 번을 말씀드려요. 저 바람둥이가 아니고 비혼주의자라고요. 비혼주의? 결혼은 피하고 여자랑 놀아 만나는 게 비혼주의냐? 놀아나긴 누가. 아니, 이런 말이 그거지 뭐냐. 닮은 꿀떡 생기고 쓰면 태태 내뱉는 못돼 처먹은 심보. 그러다 덜컥 애라도 들어서 뭐 어쩔 거야. 어머니, 어머니 진정하세요. 제가 잘 타이를게요. 그래, 이놈을 우리 집에 데려온 게 너다. 혹시 네 첫남편 남봉꾼이었냐? 그놈 피가 이놈 마냥 추잡스러웠어? 은금실 씨! 은금실 씨? 자식이 너 지금 할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야? 형 비켜! 이놈이 우리 장손을. 너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야? 할머니가 절 가족을 생각 안 하시잖아요. 결혼해라. 결혼해서 번듯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. 말씀드렸잖아요, 비혼주의자라고. 가보겠습니다. 태경아! 태경아!